오늘의 2분 느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만약 이번 시즌에도 올스타에 선정된다면 NBA 역대 가장 많은 19회 연속 올스타 선수로 등극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긴 하네요. 자이언 윌리엄슨이 왼쪽 발목 통증으로 인해 오늘 경기에 복귀하지 않았는데요. 분명 이번 시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는데 설마 악몽이 또 시작되는 걸까요? 제일런 로즈는 골스 구단이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네소타 감독 크리스 핀치가 패트릭 베벌리에 대해 칭찬했는데요. 베벌리는 미네소타에서의 첫날부터 어린 선수들을 향해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고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하네요. 캠바 워커는 주전이든 벤치든 상관없이 NBA에서 플레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를 찾는 팀이 없다고 하네요. 빅토 올라디포는 마이애미에 잔류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제시한 선발 출전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피닉스는 제이 크라우더를 대가로 조던 클락슨이나 데릭 화이트를 데려오는데 관심 있다고 하네요. 마빈 베글리 3세가 오른쪽 무릎 타박상 및 MCL 부상으로 3에서 4주 결장할 예정입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 다행이네요. 보스턴이 그랜트 윌리엄스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군요. 꽤 쏠쏠한 롤플레이어인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그리고 뉴욕은 캠 레디시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제한적 FA가 되네요. 발목 부상을 당했던 세스 커리가 아직도 5대5 연습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개막전엔 돌아올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부상으로 재활치료 중인 조 해리스는 상태가 점점 호전되고 있으며 스티브 내시 감독은 해리스가 개막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애나가 타이리스 할리버튼, 크리스 두아르테, 아이제이아 잭슨, 에런 네이스미스에 대한 23-24 시즌 루키 스케일 팀 옵션을 행사했습니다. 시카고의 아요 도스무가 장기 결장이 예상되는 론조볼을 대신해 주전 포인트 가드로 나설 전망입니다. 발목 부상으로 한동안 플레이하지 못했던 휴스턴 신인 자바리 스미스가 농구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느바 소식 끝!